내 마음을 알고 있어요? 난 좋아요. 하지만 지원 씨가 싫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할 거고 곤란하게도 안 할 겁니다. 괜찮아요? 해야 하는 말은 단 하나뿐이에요. 싫다고. 동창회를 저렇게 예쁘게 하고. 뭐야, 이런 사람이었나? 기억보다 잘생겼고 센스있고 또 전 남자친구가 있어요. 아! 아파! 앞으로 강지원 씨를 대하는 매 순간 신경 쓰고 조심하라고 해요. 보통은 이렇게 쉽게 잡혀주지 않아요. 하지만 때론 내어주기도 해요. 어, 업무가 먼저죠. 강지원 씨가 먼저예요. 좋은 사람이야. 하지만 누군가를 믿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가능할까? 난 지원 씨가 렌즈 끼는 게 어떠냐고 해서 꼈어요. 그럼 내가 강지원 씨를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하든가. 아, 지금 뭐 하는. 뭐가 됐든, 다신 손대지 마요.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, 난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. 난 걱정돼요. 박민환 씨가 강지원 씨를 다치게 할까봐. 웃으시니까 정말 좋아요. 저한테 혹시 하나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부장님하고는 상관없어요. 상관 있어요. 내가 많이 좋아해요. 전 괜찮습니다. 내가 안 괜찮아요. 이건 지금 나보다 강대리님이 더 필요한 거야. 난 결혼하기 전까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생각보다 되게 자유분방하신가 봐요. 아니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니. 난 지금부터도 아닌데 어쨌든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비혼주의자신가 봐요. 아니요 아니요. 난 결혼을 할 거지만.